전혀 없어요. 그냥 시간당 그거 하는 거예요. 아, 또 다 영원으로 들어가세요, 그냥. 이렇게 해서 싸우는 거 그런 일은 절대 없지. 뭐, 어느 정도 뭐 타당한 얘기를 해야지 거기에 말 대꾸를 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주말에만 군인들이 외박 외출이 가능하니까 이게 군인들 때문에 주말에 가격을 올렸다라고 이런 말을 저희끼리 많이 했었죠. 근데 이제 손님들이 요거 때문에 좀 헷갈려 하시는데 뭐 그래서 1시간에 2,000원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걸로 넣으시면 정확히 1시간 15분이 들어가고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저희는 이렇게 목록인데 저희 같은 경우 다 영원이세요. 보이시죠? 이런 네, 네. 다 영원이세요. 그리고 시간 60분대로 들어가시고요. 다 영원으로 들어가세요, 그냥. 그러니까 추가 요금이 없다라는 의미인 거죠? 네, 다 라인이. 없는 거예요. 네. 또는 결제 시간을 30초 뒤에. 할 줄 알아야죠. 오셔가지고 PC방에서 얼마 하냐고 점주한테 물어봐봐야 의미가 없고 지금 따로 하고 나가는 군인한테 네, 행운한테 얼마냐고 정확하잖아요. 네, 네. 이용하실 때는 2,100원은 아 2,100원을 내고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렇게 이 정도는 아니에요. 1,600원이요. 네. 그리고 두 시간에 3,200원. 네. 한 시간에? 네. 한 시간에 1,600원. 이전에도 이런 저기 숙박 요금이나 PC방 요금이 단합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의 경험. 의존해서 또는 상황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걸 심리학에서 인지적 구두쇠라 그러거든요. 어떤 세상인데 가뜩이나 SNS도 무서운데 왜냐면 그래도 얘네들이 와야 나도 먹고 살고 또 얘네들도